천마산을 좋아하는 학생들이 숲사랑 동아리를 만들어 자연의 소중함을 알리고 있습니다. 숲 전문가 강연을 듣고 환경 캠페인을 벌이는 등 숲에서 행복을 찾았습니다. 보도에 김정필 기자입니다. 천마산 끝자락에 위치한 심석고등학교에는 화목한 날이 있습니다. 행복한 동행, 숲사랑이 화요일과 목요일 점심시간에 조지훈 시인의 묘까지 산책하는 날입니다. 숲사랑은 뒷산의 이름을 조지 포레스트라고 명명하고 버려진 쓰레기를 주우며 숲을 돌보고 있습니다. 지금 처해진 상황 때문에 자연을 접하기가 힘들어요. 근데 저희는 학교 뒤에 뒷산이 있다는 이점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저희는 자연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고, 이 등산도 하루에 점심시간에 화요일, 목요일마다 30분씩 오르고 있고요. 숲사랑 동아리의 활동이 복도 한켠에 전시됩니다. 꿈이 사진 작가인 학생이 조지 포레스트를 오르며 촬영한 숲 사진입니다. 제가 1년 동안 숲사랑 동아리 활동을 하면서 촬영한 사진들인데요. 그래서 저희 학교 뒷산에서 조금 다른 사람들이 보지 못했던 숲들을 좀 보여드리고자 해서 전시를 기획하게 됐습니다. 숲사랑 동아리는 숲 전문가를 초청해 강연을 듣기도 하고 목공 체험도 합니다. 숲에서 생산되는 나무에 본드를 칠하고 못을 박아 독서대도 직접 만듭니다.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만든 50개 자율 동아리 중에서도 가장 활발하게 활동합니다. 애들이 그동안에는 좀덜 느꼈던 숲에 대한 것들을 하다 보니까 아, 좋구나라는 걸 조금씩 알고 기다린다라는 말을 들었을 때 가장 어떻게 보면 기쁘고 그게 저 개인적으로는 가장 큰 변화라고 생각을 합니다. 주말엔 천마산 입구에서 자연보호 캠페인을 합니다. 등산로 이외의 길은 야생동물에게 양보하고 밤이나 도토리 등을 채취하지 말자는 내용입니다. 숲사랑은 자신들이 좋아하는 숲의 소중함과 환경 보존의 중요성을 알리는 것을 넘어 틈틈이 행동으로 실천하고 있습니다. 딜라이브 서울경기 케이블TV 김정표입니다.